자, 오늘의 게임 우주 게임 새로 나온 게임이죠. 엘리트 데인저러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자, 제가 원래는 트레이닝 부분부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트레이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해보니까 조금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 부분은 제가 혼자서 깨놨고,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온라인에서 이게 온라인 게임이에요. MMO, RPG는 아니고 그냥 MMO인데,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우주선이 1인칭이더라고요, 전부. 자, 밖에 나가면은 지금 어떤 우주들이 있다, 뭐 이렇게 막쭉 나와 있는 거고, 영어라서 약간 보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힘든 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요거는 키 설정 알려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매뉴얼 표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도킹에 있는 겁니다, 우주선. 그래서 스타포트 서비스 들어가면 이 안에서 지금 뭐 비행기를 다른 걸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고친다든지 뭐 그런 게다 가능하고, 뭐 뉴스 같은 것도 볼수 있고, 뭐다 지금 뭐 에너지도 그렇고 퓨얼 그래 저 연료도 그렇고 뭐 전부 다꽉차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나가보죠. 자, 런치. 자, 나가기 전에 체크리스트 다잘 움직여지나 체킹을 하고서 나가야 돼요. 자, D, A, D, A, E, Q. 이 기본적인 운전 그 키를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똑똑하게 잘 만들었어요. 자, W, S. 자, L은 이제 랜딩 기어. 그리고 U는 디플로이 테스트라 그래서 디플로이라 그래서 저 앞에 그 뭐라 그래 화면에 나오는 거 타겟 그리고 무기 체크 그리고 UI 포커스 L 시프트 완벽하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준비. 바로 우주네요. 자, 이륙. 자, 지금 편지가 하나 왔죠? Friend request from 카르네미아. 아, 카르네미아님 사셨네. 카르미네님 사셨어요? 친추 어떻게? 난 누군가 했네. 카르미네아님 사셨구나.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 행성 간 이동이 아니라 항성 간 이동. 갤럭시 대 갤럭시. 아, 갤럭시 안에서 이런 항성 간 이동. 보이죠? 보입니까, 지금? 맵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출발인데, 여기 안에 이만큼 이렇게 구역 있죠? 빨간색으로 별 빛나는 거 전부 갈수 있는 곳이에요. 자, 계속 조금씩 제가 늘리겠습니다. 다 길로 이어져 있죠? 다 무슨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 구역이 하나 두 개씩 모여서 그더큰 구역으로 또 나눠지고, 그더큰 구역이
갤럭시를 이루고 있죠. 짱이죠? 참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이 별보다도 작잖아요. 이 별의 수천억 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나오는 별에, 그죠?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살고 있는 마당에 열심히 살아야죠. 자, 아까 전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 다른 곳으로 우선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까운 거는 그냥 뭐 스로틀 땡겨서 엔진 점화해서 날아가면 되는데, 조금 먼 데로 가봅시다. 갤럭시 외부로 해서 좀 먼 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옆에 프리가라는 항성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타겟으로 잡고 셀렉트. 그러면은 왼쪽에 저기 저 항성계하고 태양계 표시 하얀색으로 돼 있는 거 보이죠? 왼쪽 아래. 그 34%라고 써 있는 거 왼쪽에 보면 무슨 관역이 있어요. 그러면 저 관역에다가 저 파란 선을 일자로 맞추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센터에 이 프리가하라는 데가 딱 맞죠? 센터가. 자, 센터 딱 맞았죠? 오케이. 굿. Cannot comply. 아, 여기서 못 나가게 돼 있네. 자, 우선 여기서 좀 벗어나겠습니다. 5km 밖으로 벗어나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5km 밖으로 좀 벗어날게요. 웜홀 이동을 막아놨어. 너무 가까운 데서 못하게 해놨어. 자, 갑니다. 차징. 5 4 3 2 1. 이게 옆 항성계에 왔다 갔다 하는 방법입니다. 태양 참 곱죠? Discovery New Asteroid Object. 새로운 것을 발견했대요. 자, 지금 저는 속도가 양쪽에 저거 막 이렇게 막 테두리가 막 왔다 갔다 막 지나가잖아요. 아까는 없던. 저 이제 항성 간 이동 그 거시기예요. 네. 지금 태양이 바로 옆에 있어서 엄청 뜨거운데 조금 멀리 이동할게요. 또 줄이고. 여기에는 어떤 애들이 있나 시스템 맵을 한번 보자. 액세싱 시스템 데이터 프리가하. 프리가하라는 이 동네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 구경을 하는 겁니다. 자, 프리가하 벨트라 그래서 그 저게 있나 보네. 항성계 벨트가 있나 보네. 잉글 오비탈 오니츠카 랜딩. 오니츠카 랜딩? 오니츠카 랜딩이 뭐야? 이게 뭐야? 리페어, 리퓨얼. 골드넷 코퍼레이티드 회사구나. 회사네, 회사. 여기에다 회사를 왜 만들어놨대? 지금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시속 30km로 움직이 시속도 아니죠. 초속 30km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뭐야? 바이퍼? 뭐지? 전 저게 제가 아닌데. 미구엘 브릭스. 아, 이 온라인이라 다른 애들인가 보다. 여기는 뭐 제가 와서 할 게 없어요. 다른 구역으로 이동할게요. 여기는 와서 제가 할 게 없기 때문에. 어디 보자. 차문다? 약간 이름이 인더스트리얼 이코노미.
인더스트리얼 어, 이런데 이런 요런 데가 좋죠. 좋아요. 자 어디죠? 어디니? 인더스트리얼 가서 저기서 아마 임무 같은 거 주거나 그럴 거예요. 임무 같은 거 그런 거 받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찍으라고 말을 안 들어. 셀렉트. 참 우주 좋아하고 이러신 분들에게는 참 좀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저도 스타시티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엘리트 데인저러스가 이렇게 재밌을 거라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저기네. 큰일 났다. 이거 태양 뚫는다 못 뚫는다. 태양 뚫는다 1, 못 뚫는다 2.